안녕하세요. 겉은형입니다. 봄이 이제 멀지 않아서 좀 준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벌통 3개 정도를 원래 놓았는데, 저쪽. 저 월동 전에 사망했습니다. 2개. 월동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녀석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카메라를 준비를 안 해서 안에 청소하다가 봤는데 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는 없던 일인데 좀 요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에 지금 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무게가 꽤 나갑니다. 알도 있습니다. 알도 있고, 다 살아있어요. 남의 집에서 겨울잠을 자네. 이 녀석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세게 안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살살, 또,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살살 안 다치게 조심히 가볍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아, 이 녀석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왜 이런 꿀을 놔두고 어디 간 거냐고요? 진짜. 진짜 너무하네. 이쪽도 이렇게 와. 얘는 꽤 무겁습니다. 뭐야, 이건. 진짜. 꿀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간 거야?
야, 이꿀 많은데 어디 간 거니? 아,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안에 벌집들이 크게 소충으로부터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 거 봐서는 월동 중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꽃가루도 있어요. 어디 갔지? 몇 마리만? 낱마리만 보이네요. 어디 간 거야? 꿀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지금 6월에 꿀을 따고 있어요. 진짜 어이없게. 지금 산란도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번데기 방에 번데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꽃가루예요. 여기 꽃가루만 들어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꽃가루 이건 시큼합니다. 시큼하면서 새콤. 거미가 한 마리 나와. 여기서 흘러가지고 이 꿀을 놔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냐고요. 한 2, 3kg 정도 양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한 거는 5마리도 채안 됩니다. 벌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어요. 뉴스에만 나오던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꿀을 놔두고
또 도망가 없어져 버린 거는 처음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에휴, 뒷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